빠방하이. 내 이름은 빠키, 유튜버죠. 얘 이름은 미라니, 유니콘이죠. 간만에 업로드하는 코난 영상. 오늘의 주인공은 미라니, 이미라니 아니고요. 걸어다니는 인간병 이미라니입니다. 이 미라니가 코덕이어서 이 미라니의 이름을 본따 활동명을 정한 건 다들 아시죠? 첫 싱글이 무려 명탐정. 코덕은 옳습니다. 오늘은 미라니도 몰랐을 미라니의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미라니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애니, 영화, 드라마에서 온갖 고구마를 경험해온 우리. 아이고, 성격이 왜들 그리 급하시나. 코덕들 눈엔 그저 귀여워 보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코난에서는 주인공 둘이 썸만 24년을 탔거든요. 아니, 아무리 시간이 안 가는 컨셉이라지만 너무하잖아. 덕분에 고구마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러브라인은 5G LTE로 보이는 효과. 이렇게 사람들을 애태우더니 얼마 전 한 사진이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하는데요. 두둥. 이게 미라니의 10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다른 남자와의 결혼 약속을 잡았는데 능 꿈? 이건 스페셜 OVA인 10년 후의 이방인에 나온 장면인데요. 감기에 걸린 코난이 남도 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나이를 먹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서도 미라니는 코난의 고백을 듣고 남도 일을 10년 더 기다려준다고 하네요.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기다려줄 수가 없다고. 맨날 침침대고 몇날 며칠 나타나지 않아도 한 명만 파는 우리 미라니. 다들 미라니가 작가님의 이상형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란 건 아시죠? 이런 순애보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온갖 이상형 버프가 다 몰빵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순한 미모, 흠만 나면 대시받는 데다가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길거리 캐스팅된 적도 있죠. 각 중에서도 예쁘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 미모캐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손가락 6개라는 점. 우와. 성격은 또 얼마나 좋게요. 괜히 베르무트에게 엔젤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상냥한데 정의롭기까지. 여기에 가장 큰 반전 매력은 인간병기급의 엄청난 파워. 가라데브 주장에 도대회에서도 우승할 정도의 실력자인데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는 미라니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요리도 잘하지, 도박도 잘하지, 못하는 게 없는 우리 미라니.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남들과의 연애. 물론 믿지는 않지만 100권으로 완결설이 돌고 있는 지금 과연 이 둘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많은 팬들은 코난과 미라니가 이어지는 엔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가님이 대놓고 덕질하는 러브라인인데다가 아오야마 월드 세계관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죠. 바로 소꿉친구 지상주의 원칙. 주연, 조연, 자녀, 부모님 할 것 없이 이 세계관의 커플들은 소꿉친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남도일과 미라니도 무려 5살 때부터 썸을 탄 소꿉친구이니 걱정 없죠. 게다가 작가님이 해피엔딩으로 끝낸다 했으니 반전이 있을 확률도 적어 보입니다. 신난 커플 팬들은 이제 안심하십시오. 참, 첫 줄 좋아하는 빠키방범대. 설마 이것까지 첫 줄을 고를지 예상 못했죠. 취향 존중해 주겠어. 5만 명 도망가지 말고 줄 서시고요. 이분들 말대로 업계 포상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라니의 반전 매력은 엄청난 파워이죠. 다만 미라니의 파워는 선을 제대로 넘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초반에도 펀치 한 방으로 전봇대로 박살내는 괴력을 보여줬는데요. 요즘 보면 그냥 인간을 위협한 수준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때리는 거 보면 범인이 불쌍해 보일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맨손으로 벽을 박살내는 건 물론이요, 요즘은 그냥 날아다니죠. 최근엔 눈앞에서 발사된 총알을 피하지 않나 물속에서 상어랑 배틀을 뜨기도 합니다. 와, 첫 줄 고른 5만 명 나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난도 맞아 죽을까봐 남도일인 걸 고백하지 못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처음엔 내 정체가 밝혀지면 미라니가 위험해져였다면 지금은 내 정체가 밝혀지면 내가 위험해져로 바뀌었습니다. 그럴만한 게 남도일 이 녀석, 코난으로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업보를 저질렀습니다. 같이 한 침대에 누워서 자질 않나, 같이 목욕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동안 미라니가 코난의 정체를 알아차린 듯한 장면이 많아서 정체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라니 성격상 정말 정체를 알았다면 도일이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코난, 앞으로 조심하라고. 본격 흑수저 김한앤이 명탐정 코난. 이쪽도 금수저, 이 집은 다이아수저. 와우, 그냥 모든 등장인물들이 금수저인데요. 그나마 평범한 취급이었던 미라니네도 사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베스파니아 왕국의 왕녀로 밝혀지는데. 이 캐릭터는 루팡 3세 vs 명탐정 코난 스페셜에 등장한 미라니 도플갱어이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미라니도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는 금수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유명한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아빠 유명한의 3층짜리
상가 건물주에 재벌과 유명인 등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 전국급의 탐정이고요. 엄마도 우패의 퍼펙트 커리어를 가진 법정의 여왕이죠. 단지 같이 다니는 보라가 삼성그룹급의 엄청난 재벌가의 딸이라 비교적 소박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다른 등장인물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미라니만 아직까지 피처폰을 고수하고 있죠.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남도일이 아쿠아리움에서 해삼 스트랩을 선물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빠짐없이 해삼 스트랩을 하고 다니던 미라니. 납치당한 에피소드에서는 휴대폰이 부서지는데 우리 스윗한 도일씨는 휴대폰도 선물로 보내주죠. 피처폰과 해삼 스트랩을 세트로 선물받았으니 아직까지 안 받고 간직하는 겁니다. 다만 선물받은 시점인 2000년대엔 피처폰이 흔했지만 지금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어색한 게 문제인데요. 일부 초등학생들은 저 신기한 폰이 뭐냐고 묻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 작가님은 인터뷰에서 휴대폰 스트랩 연출의 필요성, 피처폰을 사용하는 팬들의 요청에 따라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전작 캐릭터 홍보하기 같죠. 이 캐릭터는 작가의 전작인 야이바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인 해삼남자입니다. 전작이랑 크로스오버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 호난대 개도키드 대 야이바라는 OVA가 방영된 적도 있죠. 이렇게 굿즈 판매까지 하고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귀여운데? 왜 여태까지 안 나왔나 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뿔! 생각 없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번 뿔이라고 생각하니 이제 뿔밖에 안 보이는 이 현실. 모자를 써도 튀어나오고 누워있어도 튀어나오고 목욕할 때도 죽지 않는 신기한 머리스타일. 이 짤처럼 진짜 뿔이 맞는 것 같죠? Right?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짤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전에 없던 특이한 머리스타일 덕분에 덕질 난이도 최상급의 캐릭터가 돼버렸죠. 피규어나 인형도 앞머리를 살리면 이상해져서 구매욕구 팍팍 떨어지고 코스프레도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이렇게 각도 재고 머리 세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고생에 비해 결과물은 못 죽어도 캐릭터 스타일 그대로 살리는 병에 걸린 일본 실사판도 미란이 머리만큼은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국 연관검색어에도 머리뿔이 최상위권인 거 보면 말 다 했죠. 대체 왜 이렇게 그린 걸까요? 머리가 이렇게 된 건 캐릭터의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초기엔 뿔이 없는 평범한 머리 스타일인데요. 이 머리는 1990년대 유행하던 스타일로 앞머리를 스프레이로 높이 세운 스타일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포지션인 전작 주인공과도 너무 비슷하고 개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런 이유로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3,4권부터 뿔을 강조하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자라나서 지금은 유니콘 다 된 거죠. 지금은 니드런이나 코뿔스만 봐도 미라니가 떠오를 정도이니 뭐 목적은 달성한 것 같네요. 두둥. 미라니의 근황입니다. 뿔이 더 커진 데다가 정중앙으로 이동해서 완벽한 유니콘이 됐죠. 그리고 장풍만으로 악당들을 날려버리는 엄청난 파워. 이것은 첫 줄 누른 분들의 미래? 괜히 구글에 흉기 검색하면 미라니가 뜨는 게 아니죠. 이건 명탐정 코난 소름돋는 비밀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스피노프 범인 한자씨. 여기서 미라니는 뿔 파워의 메인 빌런 역할인데요. 의문의 뿔 달린 여고생으로 불리며 범인 한자씨를 벌벌 떨게 만들죠. 아까 보여준 장풍뿐만 아니라 손으로 총알을 잡고 팔을 힘 안 주고 휘어 버리는 강력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계속 피해다니다가 얼떨결에 코난 일행과 같이 차를 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만 살인사건이 7건이 터지는데요. 한자아씨 멘탈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특히 살인사건을 보고도 1초만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죠. 뒷좌석에 앉았는데 앞좌석에서 뿔만 보이는 장면은 빵 터집니다. 나중엔 본편에서도 뿔이 자라서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코난도 개그마나 다 된 게 이게 고쇼 작가님이 컨펌한 작품이죠. 범인 한자아씨 완전 꿀잼인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일단 추천드려. 오늘 많은 내용을 살펴봤지만 역시 가장 소름돋는 건 미란이 그 자체.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졌는데 범죄사건에서도 좀 더 활약하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명탐정 코난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명한?